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우는 지난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8일 프로포폴의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다라며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정우는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된 이유에 대해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라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 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정우는 가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아니란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그간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과 제가 출연하였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